현진수산에서 올라온 또 택배입니다. 현진수산 가거도 특산품 회인호 직영 전국 택배. 갈치 조기 오징어 꽃게 우럭 병어 민어 열기 홍어 장대서 대만한생선 등등. 자, 언박싱 시작합니다. 두두두두 무엇이 왔을까? 이건 뭐야? 뭐야? 얼음이 이렇게 신선하게 지금도 안 녹았어요. 와, 신선한 얼음. 신선한 얼음. 와, 소라. 울소라. 울소라, 거북손. 미역. 와, 예쁘다. 이게 자연산 미역. 미역. 이거 가거도에서 올라오는 자연산 미역이에요. 야, 이거 오늘 초장 찍어 먹을 거예요.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지? 시켜봐. 시켜볼게요. 꿀소라. 여기 꿀소라, 여기 꿀소라. 야, 제주도 가면 먹는 꿀소라. 가거도 꿀소라, 이거. 가거도 꿀소라. 어우, 거북순. 거북순도 먹을 거지, 어, 오늘. 같이 삶아야지. 삶을 때, 아, 예뻐요. 따로따로 삶아야 돼, 삶기는. 좀 씻어줘야 돼. 쌀 씻는 거야? 뭐, 버 씻는 것처럼 씻는 거지, 이거? 쌀 씻는 것처럼? 좀 씻어줘야, 뻘 같은 거 막, 이런 게, 뻘은 없는데, 이물질. 조금, 씻어줘야 돼. 사기비도 하나씩 있네? 홍합도 있어? 홍합도 있어요. 귀요미 홍합이야. 홍합이야? 아, 붙어있네, 홍합이. 홍합이야. 귀여워. 거북순이 붙어있네. 맨날 귀엽네. 와. 그때보다 거북순이 좀큰것 같다. 컸네, 어, 컸네. 와. 이게 거북순이에요. 거북순 씻으면 이렇게 뻘물이 막 나오는데. 씻어내고. 야, 이렇게. 눈으로 나와요. 저 딱이에요. 딱이 먹어야 돼. 딱이비가 되게 고소해요. 고소로운 딱이비. 살이 어떻게 다 삐져나왔다? 어? 아, 이거 한번 다시 씻는 거야? 이렇게 두번 정도 씻어주면은 깨끗하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퍽퍽. 깨끗이. 그렇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으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거북선. 가거도 거북선. 좋아요. 자, 금액은 궁금하신 분들, 여기 앞에 보시면 현진수산 있죠?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거도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작업을 하시는 날 이렇게 나와요. 좋아요. 이렇게 좀 두 번 정도만 씻어주면 이제 됐어요. 이 정도죠. 딱딱딱딱. 한번 더요. 원모타임. 세번 해야 됩니다. 세 번이요? 세번 씻어주면 된답니다. 씻을 때손 조심해야 돼요. 찰랑찰랑 흘려가지고 걸릴 수도 있어요. 손질 때도 너무 하면 안 돼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얼마 안 나왔어요. 있었어요? 네. 아, 이거 세 번. 됐습니다. 물은 얼마큼 됐어요? 물 이만큼, 이만큼, 물은 이만큼. 자, 됐어요.
아, 요번엔 꿀소라. 꿀소라. 꿀소라는 안주죠, 안주. 야. 하고도 꿀소라. 어, 좋아요. 좋아요. 자기야, 비켜봐, 자기야. 좋아요. 아주 좋아. 좋으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깨끗이 씻어야 돼. 그걸 깨끗이 씻어. 씻을 게 어딨어. 그쪽에서 찍어, 자기야. 이쪽으로 오라고. 자, 이렇게 꿀소라 씻어줘야 돼요. 어, 이거 거북선 또 있네. 잘 씻어. 씻어줘야 돼. 이 정도만 씻어서 이따가 물 넣고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삶아가지고 두분 삶아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비어, 과거도 비어. 물이 새가지고 넣는 거 안 되겠다. 물이 막 죽어.